그래서 규산 3석회, 규산 2석회, 알루민산 3석회, 알루민산 철 4석회. 이렇게 해서 시멘트 화합물에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자, 이거는 이제 C3S인데, 이 C3S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 출제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은 C3S를 사용할 때는 석회석이 3개인데, 석회석이 많으면은 시멘트 강도가 좀 수화열이 빨리 동반되고 강도를 조개 내는데 유리해요. 그래서 C3S를 사용하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어떤 시멘트를 주로 이제 사용하냐면 조강. 우리 포틀랜드 시멘트 종류 중에서 이제 조강 시멘트. 조강 시멘트는 조강 빠르게 그죠? 강도를 내는데 이런 데 이제 필요한 시멘트죠. 그래서 이제 조강 시멘트는 강도 조기 그러니까 조기의 강도를 빠르게 내니까 수화율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조강 시멘트 주로 사용되어지고 그다음에 규산 2석회는 이거는 중형열. 중형열 조강 포틀랜드 조강용 포틀랜드 시멘트. 그래서 이거는 포틀랜드 앞자만 써서 조강 PC라고 그냥 써도 돼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중형용 포틀랜드 시멘트. 그래서 중형열이라고 해서 이거는 열을 콘크리트가 그 수화열이 동반돼서 열이 발생이 될때 이때 열을 갖다가 낮춰주는 이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걸 중형열이라고 그래요. 중형열. 그래서 이거는 조강이니까 조기 강도가 어때요? 조기 강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수화열이 내부의 수화열이 어떻게 해요? 내부 수화열이 높아요. 조기 강도 크고 내부의 수화열이 커요. 그죠? 내부 수화열이 크겠죠? 그 대신 규산 이석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장기 강도예요. 장기 강도고 내부의 수화열이 초기의 수화열이 작아요. 콘크리트 내부, 콘크리트 만드는 시멘트에 수화열이 열이 발산이 된다고 하는 거는 강도를 빨리 내게 하는 것이고, 열이 발산이 되지 않고 천천히 발산된다는 것은 강도가 천천히, 늦게, 콘크리트 강도가 또는 시멘트 강도가 늦게 나오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을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게, 이제 몇 가지 정리하고 이제 설명을 좀더 드리죠. 그래서 알루미산 3석회라는 것은 이게 이제 시멘트에 석회석에 이제 알루미늄, 여기에 알루미늄 들어가는 거지. 알루미늄이 들어가면은 초기 강도 굉장히 빨라요. 이거 조기 강도를 유도하는 유산 3석회보다 훨씬 더 강도 발현이 빠릅니다. 이 수화열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가장 수화열이 높고 초기 강도가 큰건 뭐예요? 알루미산 3석회 같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알루미산 3석회는 이거는, 초기 강도가 가장 커요. 그리고 수화열도 매우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이런 이제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그 하나하나의 특징,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특징 중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캐치를 하고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이게 이 내용을 가지고 출제가 자주 돼요. 출제가. 그래서 이 출제가 자주 되는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거를 정리를 좀 잘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알루미산 철 4석회는 이거는 C4AF라고 그랬죠? 이 기호를 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돼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 특징이 뭐냐면 화학적인 저항성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매우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그뭐 뭐, 화학적인 저항성이라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황산이라든가, 또는 마그네슘이라든가, 염에,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염소 같은 이런 것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어지는 어떤 화학적인 콘크리트에서 일어나는 또는 시멘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그 화학적인 침식 작용에서 영향을 받는 이런 거로부터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때 C3S 석회석이 세개 있을 때는 조강이죠. 조강. 그리고 C2S일 때는 이거는 중형열이에요. 열을 갖다가 내려주는 그죠? 내려주는 이런 게. 그래서 장기 강도로 굉장히 열이 낮으니까 초기에는 강도가 안 나고 장기적으로는 강도가 굉장히 잘 나는 이런 특성. 그래서 이거를 암기할 때는 여기는 요게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중2죠. 중2병이에요. 그죠? 중2병. 그죠?
이게 C2가 들어가면은 이게 중형결인지 또는 C2가 들어갈 때 이게 조각인지 뭐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겠죠? 그럴 때 헷갈리지 말라고 중은 뭐예요? 중2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규산 이석회, 이 석회석이 두 개만 들어갈 때는 중이에요. 그래서 열이 낮은 거, 소야열 동반이 초기에 낮은 거, 장기 강도로 유리한 거, 이건 뭐예요? 바로 규산 이석회를 사용한 중형열 포틀랜드고, 규산 삼석회는 이게 석회석이 많으면 초기 강도가 유리하다고 그랬죠. 조기 강도 또는 초기 강도 유리해요. 그래서 석회석이 이거보다는 좀 많으니까 조기 강도에 유리하니까 뭐예요? 강도 발현이 빠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에 3이 쓴다는 거. 그 다음에 C3A 똑같이 3개가 들어갔는데 알루미늄 들어가죠. 알루미늄 들어가면은 이거는 특수 시멘트 같은 데 들어가는 게 알루미나 시멘트 뭐 이런 시멘트들이 있는데 이런 그 시멘트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초기에 굉장히 수화율이 높고 강도 증진이 초기 강도 매우 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규산 삼석회보다도 초기 강도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강도가 초기 강도 가장 큰 순서대로 정한다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요게 제일 1번이에요. 알루민산 삼석회가 초기 강도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규산이죠. 규산 이석회, 이 조강 시멘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민산 사석회나 또는 규산 이석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초기 강도 가장 크다는 거, 요게 핵심이죠. 규산 이석회는 장기 강도로 돌아선다. 그래서 뭐 어떤 시멘트, 중형열. 그 다음에 규산 삼석회는 조기 강도가 크다. 조강 시멘트.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알루민산 철 사석회는 C4AF라고 그랬죠. AFE. 그래서 펠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화란 말이 이걸 이 말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돼요. 알루미늄 산 철은 뭐예요? 화. 화학적인 저항성이 가장 크다는 거 이거. 여기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시험 문제에서 규산 삼석회를 갖다가 이걸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장기 강도가 굉장히 크다, 뭐 또는 수화열이 낮고 장기 강도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갖다가 바꿔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걸뭐 이걸 넣어놓고 이거는 뭐 잘못된 걸 고르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돼서 뭐 화학적인 저항성이 뛰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뭐 초기 강도가 굉장히 빠, 뭐 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꼬아서 내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특징 각각의 그 핵심적인 특징들을 이렇게 정리를 꼭 해. 암기를 해둬야 돼요.